네, 지금 제가 저희 그 워블삼센터 아파트에 있는데요. 방공모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공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파트에 같이 보러 가시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비상 사이렌이 울리게 되면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됩니다. 저희는 센터가 6층이에요. 그래서 이 6층을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정말 30초 안에 걸어 빨리 그 방공호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네네 빨리 걸어내려 가야 되겠죠? 그런 상황인데 제가 한번 우리 그 아파트에 있는 방공호가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보통 집들은 그 일반 집들은 또 아파트지만 집에 방 하나가 방공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는 집에 방이 방공호가 없기 때문에 그 아파트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라비에 왔어요. 이렇게 라비에 왔는데 이제 이렇게 방공호 지금 이렇게 보실까요? 이게 지하예요. 사실 이 지하는 이렇게 막 그냥 좀 어둡고 그래서 사실 이 방공호가 이렇게 좀 진짜 방공호로 들어와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 오고 싶지가 않는 곳이죠. 그런데 이제 네, 여기 이제 불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와 보시면, 아이고, 지금 여기가 방공호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벽이 이렇게 두꺼워요. 벽이 이렇게 두껍고, 그리고 또 이게 철문이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단단한 철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싱크대가 있고요. 보통 그 안에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방공호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렇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 완전히 사방이 막혀 있죠? 이렇게 막혀 있고 여기도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바깥에서 공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는 이런 데도 특별하게 저렇게 만들어져 있고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아파트에 그 가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다 내려오면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를 가져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최소한 지금 72시간 방공호에 있을 준비를 하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왔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물 저희가 이제 몇병 준비해가지고 옆에다 놓고 이런 거 이런 비상 과자 또 견과류 이런 거 있죠. 그리고 화장지, 그 다음에 이거는 귤 하나예요. 귤 하나, 그 다음에 조금 따뜻한 옷, 밤에 추우니까 옷 하나 입고, 그 다음에 또 스카프, 네, 스카프 혹시 또 엑스트라가 되니까 스카프 입고요. 그 다음에 또 껌도 가져왔어요. 껌 하나 가져왔고, 또 여기 뭐가 있죠? 보면은 네, 패스포드 그 여권 반드시 가져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갑은 당연히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터리 차죠. 그 이렇게 지금 전기가 이 안에 이렇게 없을 수도 있고 불이 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 완전히 깜깜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배터리 차죠 가져왔고 또 이거 불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불, 여기 전기가 갑자기 안에서 나가도 불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전기 하나. 네, 그 다음에 또 가져온 것이, 네, 이제 이런 거는 다 컴퓨터에 관계되는 이런 것들 가져왔고요. 그리고 챙길 게 별로 없어요. 저희가, 여기 하나 더 있네요. 비상시 초콜릿. 네, 이렇게, 뭐 이렇게 방공호를 갈때뭐 기본적인 거를 챙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챙겨 보려니까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야 정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심플
하게 살 수도 있구나. 정말 막상 그 위급한 상황에서 뭐가 필요할지 보니까 그렇게 필요한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이사의 상황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방공호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상황을 방공호 안에서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샬롬.